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코리아 DMZ 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소나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인 규명과 병충해 방제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남측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산림 전문가들이 29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산림 전문가들은 내금강과 외금강 지역에서 각각 하루, 고성읍 지역에서 반나절 정도 머물며 조사를 벌인 후 귀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이상 증상 원인이 확인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주최 통일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총 177편의 응모작 가운데 중편 대상을 받은 소년 소녀를 만나다 등 중편 2편과 단편 4편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후 당선작들의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완성된 영화들을 오는 11월에 상영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미상봉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가족들이 모여 가족 간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유니TV에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체험 연수시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 3살의 어린이부터 89이 되신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모였는데요. 가족을 만나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들입니다. 남쪽의 이산가족 분들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위로의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가족 간 통일 문제에 대한 소통과 대화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이 고향인 권경자 할머니, 함께 행사에 참석한 남편, 이모들 모두가 이산가족들입니다. 저는요, 강원도 금강산, 저 금강산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이모님 두 분이 오셨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다 이북에 계세요. 왜냐면 저는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일사 후퇴 때 이렇게 피난을 나왔어요. 초대된 여섯 가족들은 북쪽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달랩니다. 아, 산이 높아 멎으시나요. 아, 물이 많아 멎으시나요. 그날 저녁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는 센터 안, 숙소로 배정된 가족 빌리지에 들어가서도 계속됩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산가족이 됐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5살 때 네.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6.25가 났잖아. 네. 그래서 6.25가 나가지고 거기 죄수들이 많았어. 네. 이제 나라에서 죄수들을 광주 형무소로 이송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 죄수들을 이송을 하다가 네. 이송을 하던 중 이 인민군들 때 저거 돼가지고 잡혀갔어. 이산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이유경 양. 할머니 마음이 약간이라도 이해가 갔고 다른 분도 말통이 돼서 할머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연이 깊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빨리 이산가족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됐으며
센터는 앞으로도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낙도지의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청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갈등과 대립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상인데요. 이 생각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전문가만의 논의를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발표돼 눈길을 모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니티비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단 70년과 DMZ,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1회의에 이어 제2회의에서는 대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고라니가 제시됐습니다. DMZ 안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 중에 가장 많이 관찰되는 동물이 바로 고라니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대한민국과 DMZ를 대표하는 야생동물로 손색이 없는 이 고라니를 세계 주요 나라의 서치라이트로 비춰서 전 세계적 관심을 끌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러버독이라는 게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고 여기 현재 2천만 명을 모은 중국에 있는 러버독 현장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1,400 팬더입니다. 세종문화예술관 앞인데요. 이거 역시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 전 세계 순회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공공설치 미술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사회적 이슈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서 고라니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공공설치 미술들이 단순히 예쁘다, 좋네, 나도 인증샷을 한번 찍어볼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여기다 가져다 놨지? 왜 이 동물이 선택이 된 거지? 라는 생각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를 공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실패한 사례를 들며 남북의 신뢰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park never came into existence because at that time there was no lack of trust and Myanmar government was suspicious about the Thai proposal. We must work hard and strive to reduce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by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between the authorities of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